수사 얼마 전에 구평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 구평 문제들을 풀어보고 나온 점수들을 가지고 오르비 모의지원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오르비 모의지원에 접속을 합니다. 그냥 점수를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채점을 이용할게요. 입력을 완료했는데 제 생각보다 진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점수를 한번 볼까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만점자가 나오는데 1등급, 2등급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더 높은 점수대에서만 정밀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과목별로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위치라고 해서 등수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 1000등 정도가 나왔어요. 합격 예측을 해볼까요? 지원할 학과를 한번 선택해볼게요. 개, 가나 다로 나누어져 있고 자연 인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실제로 지원을 했다 하시면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버튼은 누르지 않는 게 좋아요. 결과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합격 예측 리포트가 뜨고요. 합격 안정성이 나오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불합격권에 가까운 거네요. 저는 안전하게 불합격. 총 21명이 지원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예측 콜라보레이션, 이제 최종 합격 커트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현 시점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를 기계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결과가 가장 지금 큰 수치로 계산이 된 점수거든요. 이거를 모의 지원 표본에서 발생하는 특이 징후를 더 예민하게 감지하고 싶어. 뭐 과거로부터의 결과보다는 올해 수험생들의 성향을 하고 싶어 하면 올리는 거죠. 다시 계산하기 하면 커트라인이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불합격권. 모의 평가 점수 분포를 보면 679점 이상, 682점 아래면은 위험한 구간이다 이런 거고, 이렇게 밑에는 점수 리스트라고 해서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순위로 이렇게 해놨어요. 1등분을 한번 보시면 실지원을 하신 거는 이렇게, 모의 지원을 하신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랑 비슷한 점수대 분들이 어떤 곳에 실제 지원 혹은 모의 지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연서 넣으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한번 봐볼까요? 아 진짜 드둥. 근데 내 밑에 한 명이 있어. 왠지 외롭지 않은 걸. 다른 데 다 봐도 저는 이렇게 해서 오르비 AI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합격 레포트까지 봤는데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 레인보우 테이블이 공개가 된다고 해요. 원점수 말고도 뭐 100분이나 등급으로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오르비에서는 특히나 높은 점수대 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과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상위권인데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오르비 모의 지원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저도 제가 만약에 수능 봤을 당시에 오르비 모의 지원을 안 왔다면 더 좋은 학교를 가자. 힘내서 수능까지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오디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근데 저 대학 어디 가야 되나?